세 번째,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 개최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 큐브 엔터테인먼트 제공, 고향 능연. 한뉴스 박수윤 기자 등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5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성장세를 과시했다. 현아, 조건, B2B, CLC, 펜타곤, 여자, 아이들, 유선호 등 큐브 가수들은 16일 오후 3시 고양시 일산서구 킴태 CJ 이전시관에서 2018 유나이티드 큐브원, 유나이티드 큐브원 공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나이티드 큐브가 열리는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2012년 서울, 일본, 영국, 브라질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이듬 해 서울과 일본에서 공연에 K-POP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 사이 큐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걸그룹 포미닛이 해체하면서 현아가 솔로 가수로 활약했고, 보이그룹 비스트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 대신 펜타곤 CLC, 여자, 아이들 등 새 얼굴의 후배 그룹들이 등장했으며 보이그룹 B2B는 회사의 중추로 우뚝 섰다. 현아는 5년 전만 해도 제가 막내였는데 어느새 맏언니가 될 감회가 새롭다. 그때는 다른 식구들과 함께였지 않느냐? 이제 새로운 식구들과 새 출발이다. 라며 사실 굉장히 긴장된다. 고참이라 해서 떨리지 않는 건 아니다. 고 털어놨다. 그는 후배들이 활동하는 걸 보며 옛 생각이 많이 났다. 특히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 지 언니로서 걱정되더라 며 항상 뒤에서 응원하는 언니가 되겠다 고 말했다. B2B의 서은광은 5년 전엔 막내여서 기합이 바짝 들었던 기억밖에 없다. 이제 후배가 들어오면서 여유와 책임감이 생겼다 고 말했다. 오는 18일 B2B 미니 11집 This is Us로 컴백하는 것과 관 연애선 컴백과 공연 준비를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준비하는 내내 행복했다 고 웃어 보였다. B2B 육성재는 5년 동안 잘 살아남은 것 같아서 대견스럽고 멤버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며 앞으로 5년 뒤 또 유나이티드 큐브를 한다면 그때도 잘 버티고 있을지 의문을 품고 더 열심히 하겠다 고 다짐했다.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큐브로 이적한 조건은 오전 2시 이 큐브 창립 초기 소속 가수였다. 고향에 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같다 고 소회를 밝혔다. 공연에 처음 합류한 후배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펜타곤 후이는 연습생 때부터 선배님들만 바라보며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습했다 고 했고 CLC 장승현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 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협업 무대가 관전 포인트라고 소개했다. 큐브의 보컬 라인인 조건, B2B 서은관과 이면식, CLC 송과 승희, 펜타곤 후이와 준 여자, 아이들의 미연과 민니 등 9명이 한 무대에 올라 신곡 한 걸음을 선보인다. 한 걸음은 B2B 이면식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꿈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 밖에도 조건은 제기를 펼칠 수 있는 화려한 힐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다 고 비듬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자 현아는 제가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다.
어제 구두를 빼앗길까봐 라고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B2B 육성제는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은 것처럼 조각난 큐브를 하나로 모은 꽉찬 무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LAP골뱅이와 ENA.co.kr 2018년 6월 16일 16시 38분 송고